자, 선주 중. 앞에 안한거 없죠? 혹시 있으면 카톡으로 선생님이 이 부분 안 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오케이, 계속 이어서 문법적 설명. 자, 이과의 주요 문법 두 가지가 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과는 접속사 weather에 대해서 배웁니다. weather하고 같은 말이 또 하필이면 if예요. 자, 이건 선생님이 전에 수업하면서 몇번 조심해야 되는 거다. 학생들이 좀 많이 틀린다. 자, 이게 이제 제목은, 일단 크게 얘기하면 간접 의문문이에요. 간접 의문문. 자, 간접 의문문 몇 가지, 이렇게 간접 의문문이라는 것도 뭐 한마디로 설명할 순 없겠죠. 간접 의문문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몇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에 대해서 먼저 배우느냐 하면요. 먼저 뭐 앞으로 뭐 배우게 될지 얘기하면요. 일단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과에서는 간접 의문문 중에서도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다루고요. 앞으로 남아 있는 거는 그럼 반대로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는데, 뭐 주어가 의문사인 경우, 자인 경우. 말로만 이렇게 하니까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이라는 거는 뭐 나는 궁금하다라는 말하고, 더하기 그는 여기에 뭐 올까? 요거 두개 합치는 이런 문법이에요. 오케이, 의문사가, 그러니까 요런 걸 보고. 그는,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은 다른 말로 하면 직접 의문문일 때, 이게 지금 직접 의문문이죠. 의문사 없죠.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will he come here니까. 직접 의문문일 때, 이런 질문 유형을 보고 yes, no question이라고 합니다. yes, no question. 그러니까, 그래,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직접 의문문을 yes, no questio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요렇게 지금 여기에서 다루는 게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이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궁금하다고 그는 여기에 올까? 그는 여기에 올까? 이런 의문문을 yes, no question. 올 거야. yes, no.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보고 yes, no question, 직접 의문문, 의문사가 없는 직접 의문문이라는데요. 요거 두개 합쳐지면 뭐 나는 그가 여기에 올지 뭐안 올지란 말 넣어도 상관없고요. 올지 안 올지 궁금하다 이런 말이 탄생되겠죠. 자, 우리말을 봐도 여기에 있던 물음표가 다른 문장에 포함되려 그러면 물음표가 가지고 뭐이 물음표를 써버리면 문장이 끝나다는 얘기인데, 문장이 끝난 게 아니고 뭐 나는 그가 여기에 올지 안 올지 궁금하다 이러니까 문장 전체는 문법적으로 또 설명을 이어가면 이 부분을 보고 주절이라 그러고요. 원래 직접 의문문일 땐 독립된 문장이니까 얘도 자기 혼자 주절이었죠. 근데 주절이 이두 문장을 합치다 보니까 무슨 절로 바뀐다? 이렇게 종속절로 바뀌는 겁니다. 종속절이고요. 그 다음에 종속절의 종류를 물어보면 이거 안 만길어봤자 이시니까 종속절이 뭐 형용사절, 명사절, 부사절 등이 있는데 여기서 명사절인 거죠. 그래서 직접 의문문을 명사절로 바꿔서 뭐 이렇게 문장에 다른 문장과 편입시켜 주절과 합치는 이런 문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 개념적으로는 우리말만 이렇게 살펴보면 크게 뭐 나는 궁금하다, 그는 여기에 올까? 합치면 당연히 나는 그가 여기에 올지 궁금해 이런 말이 만들어질 거고요. 뭐 별거 아니네 싶은데, 조심해야 될 게, 주의해야 될게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필이면 이렇게 if가 만약, 아이고, if가 만약이라는 의미 이외에 whether처럼 인지 아닌지라는 접속사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if가 우리 앞에서 배웠던 if를 보고는 뭐 만약라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조건절이라죠. if가 조건절인지 아니면 여기처럼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을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된 접속사인지 이거 구분해야 되고, 또 이제 하필이면 또 만약 뭐뭐 한다면일 때는 will이라는 조동사를 쓸 수가 없었죠. 현재 시제가 대신하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게 이제 조건의 부사절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조건의 부사절과 시간의 부사절에 공통적으로 버르장머리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 문법 있죠.
근데 여기에 이 문법으로 넘어왔을 때는 이게 무슨 절이기 때문에 인지 아닌지란 뜻일 때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뭐 그가 여기에 올까? 여기 보면 그가 여기에 올까를 영어로 써보면 will he come 이렇게 되죠. will he come here까지 쓸까요? 뭐 will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 간단하게 이거 뭐 I wonder 두 문장 합친 것은 I wonder if he will come here 이렇게 되겠죠. 뭐 여기다가 뒤에는 여기는 인지 아닌지니까 or not을 써도 되고요. or not은 원래는 whether일 때 쓰는데요. 뭐 어쨌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건 is예요, 명사절. 그렇기 때문에 뭐 전에 선생님이 이제 if가 만약 뭐뭐 하면 한다면 일때 will 넣지 말라는 거 설명할 때 제가 자꾸 이런 얘기 하죠. 나는 한 번도 if 뒤에 will 넣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경고를 그때 했었어요. 만약 뭐뭐 한다면이란 조건의 의미일 때 will 넣지 말라고 그랬지. if 뒤에 will 넣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게 바로 이 문법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will이 당당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뭐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예문들이 나오는데 먼저 정리하고요. 자, 이런 말을 한다고 칩시다. 나는 안다. 그는 친절하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두 개를 합치면 나는 그가 친절하다라는 것을 안다 이렇게 되죠. 이거는 저 이과에서 배운 저 지금 우리가 배운 문법 아니고 지나간 문법이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영어로 표현해보면 누가다? I가 노한다. 그 다음에 이때 쓰는 게 이제 he is 여기에 이제 뭐 이것도 또뭐 굳이 다 알죠 뭐. I know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그 다음에 he is kind. 자, 이렇게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온다라고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명사가 빠진 자리가 없고 이렇게 요렇게 요런 걸 보고 이제 완벽한 문장이라 그러죠. 완벽한 문장을 명사절로 바꿔주는 접속사는 that이죠. is kind. 요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that절, that절도 명사절이에요. 근데 자, 밑에 또 다른 예문을 보면 나는 모른다 하고 그는 친절하니를 합쳐볼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나는 모른다는 I don't know. 그 다음에 그는 친절하니 is he kind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우리말로 합치면 어떤 말이 튀어나오게 될 거냐. 당연히 나는 그가 친절한지 뭐 어떤지 뭐 이런 말 넣을까요? 모른다. 친절한지 어떤지 몰라. 걔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똑같이 나는 모른다. I don't know. 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 whether he is kind 하고 이 경우에 or not을 넣어도 상관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때 whether를 뭐로 바꿔 쓸 수도 있다. if로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고 안만 길어봤자 그걸 모른다죠. 난 그거 몰라.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 난 이것도 안만 길어봤자 똑같이 이시죠. 그래서 대절도 명사절이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쭉 이어서 배우게 될 모두 간접 의문문도 명사절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면 오케이. 뭐 그들이 안대요. 그러면 they가 now 아는 거죠. 그 다음에 she lives here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뭐 우리말로 이런 말이 나올 거고요. 그들은 그녀가 여기에 사는 걸뭐 산다라는 것을 영어스럽게 하면 안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우리말로 they가 now 하고 이때는 묻는 말이 아니니까 그녀가 여기에 산다를 그녀가 사는 것 대절이죠. she lives here. 근데 만약에 어떤 말을 하고 싶다? 그들은 모른다. 그녀는 어디에 사니? 요거 두개 합치면 they 우리말로 합친 거부터 먼저 할까요? 아, 영어부터 각각의 문장 독립된 두 개의 문장 they don't know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where로 시작하죠. where 하고 그 다음에 묻는 말 does she live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뭐 요런 표시는 이제 없앱시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우리말로 어떤 말이 튀어나오냐? 그들은 자, 그러니까 그녀가 어디에 산이라는 말이 무엇을 이란 질문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이 돼야 되고 그게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되려면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완성시키면 데이가 뭐한다? Don't know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거. 아까 전에 선생님 얘기했죠. 요거는 저뭐 yes no question입니다. 그쵸? 여기에 is it kind yes no question이 인지 아닌지 될 때는 if나 whether 같은 걸 사용한다 했습니다. 없던 게 나타나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이 뭐의 역할을 한다? 의문사였던 녀석이 접속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where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묻지 않는 문장의 어순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여기도 is he가 he is로 바뀌듯이 이렇게 묻는 느낌을 제거해 버립니다. 묻는 느낌이 제거되고 있죠. 여기에 이렇게 우리말도 보면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런 부분, 우리말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바뀌고 그 역할을 영어에서는 is he가 이렇게 he is의 평소문의 어순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그래서 똑같은 일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Where does she live가 does가 live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where라는 의문사 나온 다음에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이렇게 적절한 형태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요런 걸 보고 이제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으로 조금 이따 배우게 될 거예요. 이 의문사가 의문사의 역할과 접속사의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뭐 아까랑 똑같이 이 부분이 명사절을 역할하는 거죠. 그걸 몰라 이 말이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될거 설명합니다. 자, 요런 거 나는 거기에 가지 않을 거야. 내일 심하게 비가 내릴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거 우리말로 먼저 해볼까요? 두 문장을 합친 우리말은 이렇게 되겠죠. 자, 먼저 각 문장 먼저 합니다. 그쵸? 그래서 I won't go there 라는 문장과 It will be 뭐 raining 할까요? Heavily I won't go there. 난 거기 안갈 거야. 그 다음에 내일 비가 심하게 내릴 거야. It will be raining heavily tomorrow. 그럼 우리말로는 이두 개가 합쳐지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전에 뭔 얘기할지 다 알죠. I won't go there. If 해놓고 똑같이 it will be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되니까 It is raining heavily. 선생님, 왜 투모로우면 미래 아닙니까? 뭐, 미래는 맞는데, 이게 조건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도 않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미래의 일이지만, 현재로 대신한다. 이게 조건절이고, 혹시 조건의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 두 가지에서 주의해야 될 문법이었죠. 근데 만약에, 뭐, 거의 똑같은 걸, 만들어 볼 겁니다. 조금 높일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요런 말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궁금하다. 내일 심하게 비가 내릴 것이니를 우리말로 합친 거는 나는 내일 심하게 비가 내릴지 뭐 어떨지 뭐 아닐지 해도 되겠고 이건 상관없습니다. 또 궁금한 사용이죠. 아는 뭐 어떨지 뭐 아닐지 뭐랄까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위에 요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보세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장 뭐, I wonder 이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직접 묻는 거죠. 뭐, Will it be raining heavily tomorrow? 이렇게 물어보겠죠? 네, 두 문장 합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게 두개 합쳐질 때 이제 얘는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 궁금하다 아주. 아까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조건이라면 이런 일 이렇게 할 것이다. 이 부분이 주절이고 이 부분이 종속절이죠. 잘했네. 오케이. 응, 잘했어. 한개딱 틀렸다. 잘했어 이 정도면. 가서 패드 하세요. 자, 그래서 이거 두개 합친 게 어떻게 되냐? 일단 주어 동사 항상 붙어 있으니까 I가 뭐 한다? wonder 한다. 잘안 보이겠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if it will be raining
heavily tomorrow. 아, I wonder니까 물음표 붙이면 안 되지. 됐습니까? 자, 문장은 누가 지배한다? 주절이 지배하죠. 됐습니까? 여기에 이 부분이 주절이고 의문문이 아니니까 마침표 해야 되겠죠. 뭐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야. 내일 심하게 비가 내릴까? 하고 난 내일 심하게 비가 내릴지 아닐지 어떨지 궁금해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간접 의문문이 만들어진 이유를 얘기하면 요런 표현이 좀더 공손하다 그럴까요? 좀더 이제 좀 고급진 느낌을 줍니다. 그냥 대뜸 내일 비가 심하게 내릴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난 내일 비가 심하게 내릴지 어떨지 궁금해 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정제되어 있는 표현, 좀더 멋있는 표현, 좀더 많이 쓰는 표현, 이런 것들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교재에 있는 것들. 자, I didn't know. 난 몰랐어. 뭐 우리말도 볼까요? 나는 뭐 끊어있게 하면서 봅시다. 그쵸? 나는 내가 그것을 정말로 좋아했었는지 즐겼었는지 뭐 어떤지, 뭐 여기다가 어떤지 뭐 이런 말, 아닌지 뭐 이런 말 넣을 수 있죠. 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다. 요렇게 하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에 대한 대답이니? 너는 무엇을 알수 없었니? 안만 길어봤자 what에 대한 대답이고 또 it이죠. 나 그거 알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의문사가 없는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바꿀 때 사용한 이 whether나 if 절은 명사절이라는 겁니다, 지금. I didn't know about it. 난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 근데 뭐 이제 know 같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절이 나타나면은 그대로 쓰는데, 그냥 명사 어떤 것을 몰랐다 할 때는 뭐 about 같은 거 이런 거 넣습니다. I didn't know about it. 어쨌든 about이 있든 없든 내가 하는 역할은 it에 대한 what didn't you know about 뭐에 대해서 몰랐니? 그 다음에 또 우리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것을 할수 있을지 어떨지 확신할 수가 없다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그녀는 그것을 확신할 수가 없다. She's not sure 하고 있죠. If she can do it. 그러면 그녀 마음속에 다운표 하면 Can I do it? 이라는 얘기를 마음속에 하고 있겠죠. 내가 이거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 뭐 She's not sure 더하기 Can I do it? 이라는 쌍따옴표를 요렇게, 그녀가 확신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뭐라 했다?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의문사 없는 직접 의문문이죠. 쌍따옴표 걷어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she로 바뀌겠죠. 그러면 can she do it이 she can do it이라는 평서문의 어순으로 바뀌고, if나 whether 같은 거 쓰고요. 이런 경우에 or not 같은 걸 인지 아닌지라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뭐 원래는 whether일 때 or not을 쓰는데, 뭐 if일 때 or not 쓴다고 해서 특별히 틀린 건 아니니까, 여기 뒤에는 or not 만약이란 뜻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whether와 if는, 그러니까 if는 이제 첫 번째 뜻 뭐뭐라면이란 뜻도 있지만 이제 두 번째 뜻요 뜻이죠. whether인지 아닌지란 뜻이고요. 명사절로서 접속사로서 whether I 아마 she can이죠. she can do whether she can do의 어순으로 쓰인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주절에 많이 사용되는 동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뜻을 우리말로 한번 봅시다. ask 물어보다죠. 물어보다. be not sure 확신 못한다. 못한다. find out 알아내다. know 알다. 뭐 see도 알다란 뜻입니다. 보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tell 말하다. wonder 궁금해하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말로 선생님이 다쓴 이유가 뒤에 뭐뭐인지 아닌지란 말을 모으면 되게 자연스러워요. 뭐 나는 물어봤다. 뭐인지 아닌지. 뭐 그녀가 거기 갈 건지 안 가는지. 나는 확신하지 못한다. 뭐 그녀가 거기 갈 건지 아닌지. 나는 뭐 알아낼 거다. 그녀가 거기 갈 건지 아닌지. 나는 뭐 안다. 뭐그 사람이 거기 갈지 안 갈지 안다. 또 모른다 해도 되고요. 똑같고요. 그다음에 뭐, 텔 같은 경우에 뭐 구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구분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뭐 일단 말하다라 해도 뭐뭐인지 아닌지 말해주다. 뭐 그녀가 나한테 말해주었다 이러면 되겠네요. 그녀가 나한테 말해주었다. 뭐 그녀가 거기에 갈 건지 아닌지 말해줬다. 뭐 궁금하다는 아까도 많이 봤죠. 그래서 요 뒤에 왜 대절이 올 수도 있는데요. 대절 말고 궁금한 걸 넣고 싶을 때는, 근데 의문사가 없을 때는 whether, if 같은 것들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우리말 먼저 살펴보면 누가 남자가 무엇을 이렇게 보니까 뭐그 여자의 계산기 calculator를 빌릴 수 있을지 않을지 물어봤죠. 그래서 the man asked 물어봤습니다.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걸 이 대답 이렇게 길지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the man ask죠. 뭐 물어봤는데 그 여자의 계산기를 빌릴 수 있을지 어떨지. 그래서 뭐 whether he could borrow the woman's calculator 이러고 있는데요. 요거 예전에 여러분들이 뭐 화법이라는 문법을 배운 적 있어요? 화법. 그러면 이 부분을 쌍따옴표로 바꾸면 the man asked 물어봤다. 저 쌍따옴표에 집어넣으면 내가 빌릴 수 있을까요? 이랬겠죠. Can I borrow? 그 다음에 뭐 어떤 여자를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Can I borrow your calculator? 라고 직접 물어봤겠죠. 내가 당신의 calculator를 빌릴 수 있을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Can I borrow your calculator? 라는 말을 쌍따옴표 제거하고 내가 너의 calculator를 빌릴 수 있을까? 그가 그 여자의 calculator를 빌릴 수 있을지 어떨지를 물어봤다라는 말이 되겠죠. 여기에 시제. 자, 우리가 이 부분도 간접 의문문도 계속해서 뭐의 연장선이냐면 접속사의 연장선이야. 그럼 접속사라는 문법에선 항상 뭐가 두번 나오니까 주동 두번 나오죠. 하나는 주절에 있고 하나는 종속절에 있고. 그러니까 이 동사의 형태 시제라 하죠. 시제를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문법은 계속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나는 엄마가 지금 집에 계신지 아닌지 어떤지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이거 있죠. 난 그것을 궁금해한다. I wonder if mom is home now 하고 있죠. 그러면 얘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하겠죠. I wonder is mom home now 하고 물음표 붙였겠죠. 의문사 없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니까 이런 걸 보고 의문사 없는 직접 의문인데 요거를 요렇게 엄마가 지금 집에 있을까를 나는 궁금하다 하고 합치니까 나는 엄마가 집에 있을지 어떨지 궁금하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디테일한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whether와 if가 완전 똑같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짬짬이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